안녕하세요. 바슬레오입니다. 오늘은 카라바조 2부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과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바조 그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살았던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필두로 로마 교황청은 종교개혁 세력과 전쟁과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방면에 신앙심을 높이고자 새로운 것이 필요했는데 카라바조는 테네브리즘, 즉 밝고 어둠 명암을 통해서 주제를 극적으로 표현했기에 당시 시대 상황이랑 잘 어울리는 화법이었습니다. 그런 교황청에서 1600년도 대희년을 맞아 성당에 장식할 제단화 주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카라바조는 산 루이즈 데이 프란체시 성당 예배당에 제단화를 그리게 됩니다. 성 마트의 부르심, 성 마트의 순교 작품을 그리고 2년 후 성 마트와 천사를 그리게 됩니다. 카라바조의 이 제단화가 소문이 나서 또 다른 성당 산타 마리아 델 포플로 성당에서 제단화를 부탁받습니다. 당시 그린 그림이 십자가에 못 박힌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의 회심이라는 작품입니다. 카라바조 특유의 기법으로 극적인 표현을 했던 작품입니다. 카라바조가 그림 중에 산 루이즈 데 프란체시 성당의 성 마테와 천사, 산타 마리아 델 포플로 성당의 성 바울의 회심, 첫 번째 그림은 구도 인물 표현이 부적절하여 다시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카라바조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예수님의 사도 마태가 죽는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마태의 죽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터키 남부 시에라폴리스에서 칼로 참수를 당했다 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칼로 참수를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화면 가운데에 흰 바지를 입고 누워 계신 분이 사도 마태입니다. 한 손을 올려서 천사가 내려주는 나뭇가지를 잡으려 합니다. 그의 손을 잡고 찌르려 하는 사람은 사형 집행관입니다. 맨 뒤에 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분이 카라바조 본인이라 합니다. 이 시기에 카라바조 테네브리즘 화법이 종교를 만나 더욱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프로테스탄트의 세력을 막기 위해 종교 전쟁이 진행 중이었고 시민들에게 신앙심을 자극할 자극적인 그림이 필요했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그림은 십자가에 못 박힌 성 베드로. 당시 그리스도교가 금지되었던 시기에 베드로는 복음과 전도 활동으로 인하여 붙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 제자들의 도움으로 로마를 탈출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순교를 원했지만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로 로마 아피아가도를 따라 외곽으로 가고 있는 중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한 말이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 코바디스. 예수님께서 나는 로마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그걸 그린 작품입니다. 카라바조는 성화 속의 인물을 성스럽게 표현하기보다는 고통과 현실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자주 그렸습니다. 그런 점들이 성당 측에서 많은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카라바조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기는 1600년부터 1603년까지입니다. 그의 마음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승리자의 큐피트, 성세례 요한 등의 인물 표정을 보면 밝고 행복해 보입니다. 이들의 모델은 같은 인물인데 그는 카라바조의 동성애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시 그림 중에 의심하는 도마라는 작품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이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손을 잡고 예수님 옆구리 상처에 도마의 손을 넣어 봅니다. 상처 안에 손을 넣자
예수님 피부가 살짝 들어올리게 표현해서 사시감은 더해주는 그림입니다. 1603년경에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그리는데 당시 로마의 유명한 창녀가 임신해서 자살을 하는데 그 여성을 성모 마리아 모델로 그려 논란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교황청의 주문도 끊어지게 됩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루이 14세가 매입하여 현재 루브르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카라바조는 더욱더 거칠어졌고 자주 감옥을 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총 15번 감옥을 갔고 주변 사람들과 수많은 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05년 델몬트 추기경 집을 나온 이후 더 악화가 되고 1606년에는 지인과 테니스를 치는데 말다툼이 생기고 카라바조는 결국 지인을 칼로 찔러 사망케 이르게 합니다. 그 이후 도피 생활을 하는데 나폴리를 거쳐서 몰타로 갑니다. 예상외로 귀족들은 그를 환대했고 그에게 그림을 주문하였습니다. 1607년 몰타에서 수도의 기사단 대장 알로푸즈 비냐구르의 초상화를 그리면서 인정을 받아 1608년 기사자기를 받습니다. 그 시절에 그린 대표 그림이 목 잘린 세례요한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조용하지 않았고 결국 기사들과 싸움이 많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탈옥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목 잘린 세례요한이라는 작품입니다. 헤로드 왕은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을 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헤로드 왕과 헤로디아의 행동을 비난합니다. 헤로디아는 세례요한이 자기에 대한 비난한 듯 소식을 듣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헤로드 왕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추는데 왕과 손님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헤로드 왕은 살로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니 살로메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이리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그 내용을 그린 그림입니다. 몰타에서 시칠리아로 도망가고 기사자기도 취소됩니다. 나폴리에 왔는데 어느 술집에서 집단 폭행을 당해서 크게 다치게 됩니다. 결국 자기가 살 길은 교황님에게 사면을 받는 길이다 생각하고 그림 세 점을 그렸습니다. 로마 교황님은 당시 카라바조의 죄를 사면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카라바조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려고 준비하는데 체포가 됩니다. 이투로 석방이 되었는데 배에 실었던 그의 그림 세 점을 분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오는 길에 전염병에 걸려서 1610년 카라바조는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에 관련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잃어버린 세 작품 중에 하나라 추정하는데요. 옛날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에는 다윗이라는 군인이 아닌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형이 군인이라서 집에서 형에게 밀과 빵을 갖다 주라 심부름을 보냅니다. 마침 그때 적장 골리앗이 쳐들어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누구든 나와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힘이 세고 용맹하여 이스라엘 측에서 아무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다윗은 갑옷도 안 입고 막대기 하나와 돌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 쪽으로 다가가면서 온 힘을 다해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정확히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얼른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빼어 목을 자르는 장면입니다. 이 작품이 카라바조의 마지막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골리앗의 얼굴은 카라바조 본인이고 칼을 든 다윗도 자기 본인입니다. 과거를 반성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칼에는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그림을 그릴 때 등불을 갖고 그림을 그렸는데 등불 속에 비춰진 면은 밝고
뒤쪽에는 어둡게 그려서 명암 차이를 확실히 두어 그림의 주제를 극적,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테네브리즘 기법을 사용해서 그린 최초의 화가가 카라바조이고 그것을 바로크 미술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카라바조의 기법은 후배 벨라스케스, 렘브란트 수많은 화가에게 영향을 주었고 미술 역사에 그 어느보다 중요한 인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괴물 화가 카라바조를 만났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아스탈루에고!